여기는 인도 라다크. 끝도 없는 추위만이 가득한 이곳에 유독 눈에 띄는 오늘의 주인공 왕모가 있습니다. 아바 아마 누누 누모 상마 사마랑데. 강배 둔 라이크단의 폴롱 인상마 유레 추 루스자 상마 사마랑. 보통의 16 소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왕모. 지금 소녀의 사계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나이 16. 하지만 왕모는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중학생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유아람이 되었나요? 좀 좋다면 뛰어. 아이 여섯을 공부시키기엔 집안 사정은 어렵기만 합니다. 동생 낙지는 승려의 길을 선택했고 둘째 동생 파드마는 9살부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네 도빠친마 기대나 동네 엔지니어인데. 랑기스페라오 친왕 돈메디노. 16 왕모는 그렇게 꿈꾸던 나나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가 주무제네. 맞지? 맞지? 저도 맞지. 왕모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을 떠날 생각에 마음은 약해집니다. 친구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왕모. 왕모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히말라야 산속 고산지대의 외딴 마을. 그곳에 살던 소녀 왕모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아빠, 엄마.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삶이라는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고 싶은 왕모. 소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소녀의 여정과 함께하세요.